가스총이나 상단 지휘부 이런 거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덤비지 못할 것 같아요. 덤비면 그냥 뭐 신고해야지 뭐. 아니면 부채로 때려버리든가. 이번에는 네. 여자들 이것만 들고 다녀도 정말 여자, 좋습니다. 여자들? 여자만? 네. 대신 이것. 이게 뭘까요? 우리 같은 데에서는 뭐 예방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뭐 일 끝에 부적을 지녀준다든가 하도 요즘에 이게 많잖아요. 성범죄자들, 여자들 상대로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 그런 게 많으니까 내 몸은 내가 또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가스총이나 상단 지휘부 이런 거.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좋죠. 그죠? 여자들은. 너무 간단한가? 약간 너무 간단한가요? 컨셉이 팩트, 약간 팩트 폭격기 같은 느낌이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같은 데에서 갖고 다니기 좋은 거는 뭐 그렇다고 뭐 실용의 기물을 갖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인들한테. 대신 이제 여자분들은 뭐 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항상 손에 이렇게 팔찌처럼 염주 이런 거 차고 다니시면 또 좋고. 정말 의외의 이제 답변이 나와가지고. 근데 가스총이나 3단 지휘봉, 전기 충격기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좋죠. 저희도 산에 기도를 갈 때요.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 왜 재물 올리잖아요. 그러면 소주병 그거 안 버리고 갖고 내려와요. 혹시나 이상한 사람 있으면 머리라도 쳐야지 어떡할 거야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심지어 요즘에는 남자 무속인 선생님을 잘 모르겠는데 여자 이제 무당집에 가면은 뭐 새콤이나 아니면 카메라, CCTV 이런 것들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. 필히해놔야 돼요. 왜냐면 저희 같은데 이렇게 올 때 멀쩡한 사람들도 오지만 빙의에 실려서 신또라이라고 하죠, 귀신또라이.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우리 같은데 와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돌아다녀가면서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덤비지 못할 것 같아요. 덤비면 그냥 뭐 신고해야지 뭐. 그렇죠. 응. 맞아요. 아니면 부채로 때려버리든가. 맞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사람으로서 네. 좀 진짜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해줬다면은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뭐 남자가 꼬일 수도 있다.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. 이런 거 하나라도 혹시 하나 있을까요? 얼마 전에 남자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여자 많이 붙게 하는 부적도 있나요? 물어보던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이 붙는 게 중요한 거겠죠? 악연이 붙어버리면 그거는 또 완전 최악이 되는 거고 네. 옳은 기인들이 붙어서 생각해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게 최고 관건이죠. 되게 아무튼간에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촬영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해 그렇죠. 주신 거니까 미리미리 다져가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니까. 왜냐면 지금 사회에서 어느 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험악한 그런 사회에 또 살아가고 또 있는 거잖아요. 옛날만큼 뭐 정이 많아서 이런 거는 또 아니고 정말 뛰시는 분 위에 나시는 분들도 있고 나시는 분 위에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본인들이 경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